네, 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나팔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관찰되는 그런 꽃이 바로 이제 나팔꽃이죠. 이제 자연 상태에 나는 꽃들 중에서 상당히 예쁜 축에 속하는 그런 꽃이기도 하고요. 색깔은 이게 이제 약간 약간 푸른빛 또는 보라색이라고 할까요? 그런 빛깔과 흰색 그리고 붉은색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분홍색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게 이제 분홍색이죠. 그런데 그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나팔꽃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매꽃이라고 그래요. 매꽃. 그래서 이제 그 뿌리를 매꽃의 뿌리는 이제 달큰한 맛이 나서 예전에 할머님께서 이제 그 뿌리를 가지고 설기를 해주셨던 그런 추억이 서려 있는 그런 나물이자 이제 꽃이죠. 분홍빛은 나팔꽃이 아닙니다. 그건 매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팔꽃의 그 식물 자체는 나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용으로만 이제 요 씨앗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요 나팔꽃의 씨앗을 이제 한방에서는 견우자 또는 이제 흑축, 백축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흑축, 백축 같은 경우는 그 축자가 이제 소를 뜻합니다. 소. 자축인명할 때, 축자. 그 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나팔꽃은 이제 검은색 씨앗이거든요. 거의 가다. 그래서 이제 흑축이라고 이제 대부분 부르는데 흰색 꽃은 이제 회색빛이 약간 돌아요. 그래서 흰 빛깔이 약간 그 비춘다 해서 이제 백축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나팔 꽃 열매, 견우자, 흑축, 백축. 요거에 이제 주된 효능은 일단 하나로 일단 기억을 하시면 돼요. 사하작용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사하작용이라는 거는 이제 그 대변을 잘 통하게 하는 약성을 이제 사하양리 작용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줄여서 우리가 이제 사하작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 열매에 이제 들어있는 이제 성분이 이제 파르비틴이라는 이제 성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장에 강렬한 그 자극을 줘가지고 이제 장에 그 이렇게 운동 있죠.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연동 운동을 증가시켜서 이제 배변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변비에 이제 상당히 좋은 그런 약재이고요. 그리고 배출하는 기능이니까 이뇨작용도 이제 또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대변이나 소변을 보지 못할 때도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이제 더부룩하거나 이럴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뱃속에 이렇게 물이 차는 복수가 차고 이제 몸이 이렇게 부어 있는 이제 부종이 있을 때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담 작용이 있습니다. 거담. 이제 가래를 삭히는, 그래서 이제 가래를 삭히는 거담 작용, 그리고 기침에도 좋고요. 천식 등에도 이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충 작용이 있습니다. 살충. 그래서 회충, 촌충 등에 이제 구제 약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이제 사작용이 상당히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 이제 분량에 이제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노인분이나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쓰는데 상당히 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 씨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지금 요 열매 상태로는 이게 흑축인지 백축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검은색이 나죠? 검은 빛이니까 요거는 흑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흑축. 요건 사작용이 상당히 강하니까 요건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혹 쓰시게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약초가 되겠습니다. 흑축, 백축. 이 소한마리와 바꿀 만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예전에 이제 그렇게 알려져 내려오는 아주 약성이 강한 그런 약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주위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나팔꽃의
몰랐던 그런 효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